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입니까?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 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가 다 이어지면서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의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민생 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이념만 챙기는 불공정 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불사, 확정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위에 이에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굴종적 친일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변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돈 없는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유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 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 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장러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애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DK의 저우는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윤심 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 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듭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개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며 공무원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